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다니었다시시크크시마스. 아침 일찍 유치부 어린이 성도들이 유아 예배를 드리고. 아사야쿠카라 유치부의 세토상たちが 레아요 사사게. 초등학교 어린이 성도들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초등학교의 세토상たちが 고등어 교회에 맞다 레아요 사사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장년들이 함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니 소년 오토나노 미나상가 일부 레아요 사사게 드리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미나니요테 사사게라레루 스베테노 레아이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기를 소원하고요. 세리노 나카데 사사게라레루 고토 네가이마스.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세리노 미치비키니요테 사사게라레루 고토 네가이마스. 오늘 이 예배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코노레아이모 세리니요테 미치비카레루 고토 네가이마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만 다섯 편의 설교를 하시죠. 예수様が 弟子たちだけに 語った 마태복음의 中を見ると 5つの 説教があります. 오늘은 그 다섯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지. 교화 5つの 中で 2つ目の 설교です.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2つ目の 설교의 내용은 こういう 내용です.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様は 12弟子に 世に 行って 福音を 述べ伝えなさい と 言いました. 그래서 전도하라고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전도する ように と この 世へ と 送り出します. 근데 그때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この 弟子たちを 世に 送り込むんですけれども 念入りに 頼む 言葉があ ります. 그것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それが まさに 今日の 2つ目の 説教であ ります. 오늘은 본문이 5절서부터 31절까지 좀 긴데요. 교화 헌토와는 본문가 9절から 31절까지 나가인데스네. 시간상 짧게 읽었는데 여러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아이노데 쇼락시테 욘난데스케도모 미나상 9절から 31절 전부 이해해 읽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근데 교화 신고 생활의 나카니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할 때 맞다. 요나카데 후쿠인고 스타에나가라 덴도스루 도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도끼니 예수様が 우리たち니 노존데 오라레루 신고의 스가타오 와카치아이타이 토모이마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원하시는가? 예수様は 우리たち니 돈나 신고의 스가타오 노존데 오라레루 다로카.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 아니, 와타시가 싯테루 고토토 와타시니 데키루 고토와 베츠난데스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착각을 하죠. 데모 다이부분의 히토와 또 칸치가이 시테이마스.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타시와 싯테이루카라 와타시와 데키루 토 오모운데스네. 그런데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데모 혼토와 지가운데스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테바 지덴샤니 노르 것도가 소난데스. 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를 샀습니다. 지덴샤오 노르다메니 지덴샤오 가이마시다. 헬멧도 샀습니다. 헬멧도 고뉴시마시다. 근데 자전거 탈 줄을 몰라요. 근데 뭐 지덴샤니 지덴샤오 노리카타가 와카리마센.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에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덴샤노 우마 노리카타로 우마이 히토니 세츠메오 키테 모랐던데스네. 그리고 잘 노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로 놀이카타오 노트니 토리마시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네, 지덴샤노 놀이카타가 와깠단데스네. 근데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나요? 자, 소니히토와 지덴샤니 노레룬데시 지덴샤오 노레룬데시오까?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즈마리마 지식데 히테르 고도 또 지스타니 데키르 고도와 지가운데스네. 이 사람이 정말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코노히토가 지덴샤오 노르다메니와 도우스레바인데스카?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고 자전거의 놀이카타와 마주 지식이요 와카르 것도 있어요. 실제로 자전거에 올라타서 소시대 지스탄 자전거에 녹각갔대 페달을 밟고 페달을 후미 연습을 하는 거죠. 렌시우 시나케르바 있긴 한데스네. 넘어질 거예요. 다만 타오레르 것도 말을 되죠. 무릎이 까질 수도 있겠죠. 다만은 그 스리 아 시자니 스리기지가 되기를 가면시려나 인데.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연습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시까지 자전거에 놓대 렌시오 렌시오 가사네르 와게 됐어. 그럴 때 뭐가 생기죠? 스르토 나니가 쓰이테 크룬데스카? 자전거를 타는 균형 감각이 생기죠. 소노끼니 자전거에 놀으 소노 밸런스 감각가 미니 쓰이테 키마스. 그때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노끼니 나때 하지메테 자전거에 놀으 또 이해를 와게 됐어. 수영도 그렇잖아요. 스위에모 소데스. 풀에 갔어요. 풀을 이끼마시다.
수영 팬티를 입었습니다. 소시테 아는 미즈기니 미즈기와 합기마시다. 그리고 수영 선생님이 수영하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아, 코치가 수영에서 오유기 갔다고 오시에테 그랬다는데 민나 쟁인 기기마시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기타답게데 수영이 되기로 왔기지 아리마생네. 할 수 있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테르 것도 아는 되기로 것도와 베츠다트이 것도 난데.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진짜 신고 생활에 아는 신고도 전도도 진짜 同じなんです.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죠. 聖書を通して礼拝を通してイエス様のことを知っていると言いますね. 근데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しかし 頭で 知っていることは 지식的に 知っていることは イエス様を知っ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イエス様を信じていない人も言えることなんですね.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イエス様に出会った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意味なんでしょうか?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イエス様を知った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救いを受けられるそういう信仰を持って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いつも心にイエス様を迎え入れて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いつもイエス様と共に歩む時に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その時にイエス様を知った知っていると言えるわけです. 그렇죠? 자, ありませんか?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同じなんです.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いろんなところで伝道について書いてあります. 또 교회는 어떤 뭐 전도 특강도 하기도 합니다. 막 교회에서 전도를 담에노 아니 이런 다 고기가 없고 나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알아요. 그래서 전도 というものは 知っています. 근데 그것이 전도입니까? 근데 それが 전도なんでしょうか? 직접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전도죠. 히토니 아테 예사마노 것도 아니 스타일 것도 それが 전도의 姿なんです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사는 길로 인도하는 그것 그것이 전도인 것. 人々に出会って聖書の言葉を教え、そして命の道へと導く、それが伝道なんですね。 그리고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 전파의 방법이에요. 伝道は神様が定めたあの伝道のやり方でもあります。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전도를. 人がこうすればいいなじゃなくて、神様があのこう伝道を決めて教えたわけです。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비테노 대감의 다이치 1쇼 21には 고가에っております.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1쇼 2세노 事実このようが自分の知恵によって神を知ることがないのは神の知恵によるのです。それゆえ神は御心によって宣教の言葉の愚かさを通して信じる者を救おうと定められたのです。 여러분 우리의 전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私たちの 선교, 즉 전도によって 死ぬしかない魂が救い受けることができる.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와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신대.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교, 즉 전도도 그들이 救われることをとっても喜んでいらっしゃると.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これが神様に喜ばれることだといえ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 신고생활の中で. 복음 전하면서. 福音を 伝え. 예수님 전하면서. 예수様を 伝え.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できる 者になることを 주님 이름으로 祝福します. 근데 세상에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쉽나요? しかしこの世の中で人間中心に回っているこの世の中でイエス様を伝えることは優しいでしょうか? 쉽지만 않죠. 優しくないんですね. 항상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고 돈 중심이니까. いつもこの世の中は人が中心となっており、お金が中心となっているからです。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ですから本文でイエス様は何とおっしゃいましたか? 양을 이리 때 속에 보내는 것 같도다라고 하셨어요.
このようにあなたを送り込むことは羊を大神の中に送り込むようなことだと言いました。하지만예수님이아그냥무책임하게그냥보내시진않습니다。しかしイエス様が何の責任なしにただ送り込むわけではありません。가서죽으면뭐어쩔수없는거고네가알아서하는거다라고이렇게보내시지않았어요。世の中で殉教されてもそれはしょうがないなとこういうふうに送り出すわけではありません。너희는나가서빛이되고복음을전파하라라고あなた方は光となり福音を伝えなさいと言いました。그때내가이렇게하리라약속하신말씀입니다。そうすれば私はこのようにしてあげましょうという約束の言葉があるからです。예수님의약속이무엇이에요？イエス様の約束って何でしょうか？그건시작하나님의거룩한영이너희와함께하리라라고약속하셨어요。せーの神様の聖なる御霊があなた方と共にいる。그래서내가너희와함께있으니까너희걱정하지말아라이렇게약속하셨다세노私はあなた方と共にいるから心配するのはやめなさいと言ったんですね염려하지말고두려워하지말아라라고하셨어또また心配するのをやめ恐れてはいけません그리고때를따라서피할길을주시겠다고하셨고도울길을열어주시겠다고하셨다また時に応じて避ける道또助かる道を知られてあげる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악한영들과대적할수있고싸울수있는능력을주시겠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また悪霊どもに立ち向かい戦える力を与えると言いました。그래서너희는세상에나가서복음의빛을비추고복음을전파하라고외치라고했다。ですからあなた方は世界に福音の光を照らし福音を叫びなさいと言いました。세상과싸워서세상을이기라라고말씀하셨습니다。よと戦うように勝ちなさいと言いました。이말씀이오늘본문의요점이기도합니다。この御言葉が今日の本文の要点ポイントでもあります。그리고이예수님의이약속이말씀이오늘우리들이신앙생활할때우리들에게원하시는우리믿음의모습이기도하고요またこの御言葉が神イエス様が私たちに望んでおられることでもあります。예수님은정작두려워해야될것이세상이아니라고말씀하셨어요예수님은私たちが恐れるべきものは世ではないと言いました우리가두려워해야할대상이누구라고말씀하셨습니다私たちが恐れるべき対象は何だと言ったんでしょうか오늘본문에보면세상이아니라하나님이시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本文では世ではなく主なる神様であると오늘본문의28절을보면예수님이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本文の28節には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몸은죽여도영혼은능히죽이지못하는자들을두려워하지말고오직몸과영혼을능히지옥에멸하실수있는이를두려워하라라고하셨어요体を殺しても魂を殺せない人たちなど恐れてはなりませんそんなものより魂も体も共に刑なで滅ぼすことのできる方を恐れなさい。그리고30절에보면또이렇게말씀하셨다また30節でこのようにおっしゃっています。하나님이너희들의머리카락숫자도세시는분이다그러니까두려워하지말아라라고말씀하셨습니다またあなた方の髪の毛さえもみんな神様に数えられているから恐れてはならないとおっしゃったわけです오늘아침에머리를감다가빠진머리도있는데今日の今朝髪の毛を洗って髪の毛が抜けた毛もあるのに。그것까지다아신머리카락숫자까지도아신다는하나님이라는しかしそれさえもすらも全部神様に数え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그하나님의거룩한영이너희와함께하니까세상에서두려워하지말라고말했어요その神様の聖なる御霊があなた方と共にいるからこの世の中で恐れてはならないと。그래서여러분성경에보면은세상을두려워하는자미련한자라고했죠ですから聖書の中ではこの世を恐れるものは愚かなものだと書いてあります세상을두려워하는자어리석은자다라고했어요世を恐れるものは愚かものだと書いてあります그런데반대로하나님을두려워하는자지혜로운자다라고했어요しかし反対に死を恐れることは知恵の始まりで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그래서잠언서에보면뭐라고말씀하시죠ですから신경に書いてありますね여호와를경외하는자여호와를경외하는것그것이지혜의근본이다死を恐れることは知恵の始まりで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여러분경외라고하는말이무엇입니까恐れる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意味なんでしょう恭敬하고두려워하는것입니다それは敬う心を持って恐れかしこむ心なんですね그래서그렇게하나님을경외할때그것은지혜의근본이다라고말씀하시고このように死を恐れる心を持っているものが지혜があると세상을두려워하는그것어리석음의근본이다라고말씀しかしこの世を恐れるものはそれが愚かさの始まりであると여러분세상에서사는모든사람들이요이리같은세상이무서운줄압니다皆さん
この世の 全ての人々は この世が拝めのようなものである。だから恐れていることは知っているんです。 그런데 그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죠. しかしこの世の上におられる主を恐れてはいません。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사마오 신지즈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세이쇼 다고도 모나이 말씀도 모르고 데스카라 미고토바가 와카라나이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그것 데스카라 소노 유에 카미사마오 오스레르 고토 나쿠 이키루 히토비토 또 그런 사람들 소유 히토다치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에이노 이노치가 와카라나이 카라 소다 토 시테모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니카이 데키나이 노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사마오 신지테 이나가라 성경의 말씀을 알면서 세이쇼노 미고토바오 시테 이나가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시오 오스레르 고토 시라즈니 이키테이루 히토가 이루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유 고토가 리카이 데키나이 고토 데 아리마스 믿는 사람인데 신지테루 히토 나노니 성경을 아는데 세이쇼노 고토 시테이루 노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카미사마오 오스레르 고토 시라즈니 이키테이루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지 않는 것です.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소노히토가 노치니 도나루카 혼토니 심파이です. 왜냐면 성경의 신구약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또이노와 신약 기약을 보면은 시오 오스레고토 나쿠 이키테이타 히토비토노 케츠마츠가 도나테르노카가 요코 카카레테아루카라です.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たちは 예수様을 救う 이시として 신じている 人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시오 오소레 맞다. 레아이している 人たちです.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래서 시오 오소레를 것도 知らずに 우리가 교만한다거나 다가붙게 심었다리. 불평한다던가. 후회를 つぶやいて 있다리. 불만한다던가. 후망을 つぶやいて 있다리.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라무 요나 罪 오카나이 오카사나이 것도 祝福します.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크 생각해 いただきたいんです.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용기가 생기죠. 우리가 시오 오소레르 것도노 데키루 지혜가 ある 때니 코노 요 오소레나이 용기가 와이테키마스. 그렇죠. 됐어요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혜가 있을 때 악한 영들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たちが 시오 오소레르 것도로 できる 지혜가 ある 때니 악령이 우치 갖는 것도가 できるんで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혜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오 오소레르 것도로 できる 지혜 이카에레바 소레요 신고 또 이해를 와께です.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밖에서 이 믿음의 모습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본문에 弟子たちに このような 신고를 持ちなさい とおっしゃったわけです.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見てくださ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가요? 카리라와 시오 신지테 이나갔던데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가요? 카미사마니 레아요 시테 이나갔던데시오까. 하나님 믿고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시오 신지 레아요 사사게테 이루 히토란데스. 그런데 그들 앞에 골리앗이 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카지 카레르 마니 골리앗테가 타타도 타테이루 도키니 도우다탄데시오.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은 하나도 없어졌어. 카미사마 신지테 이루 소노 신고가 도코카 이테 시마탄데스네.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 시가 와타시토 도모니 오라레루 토유 신고가 키에테 시마탄데스. 그저 지금 앞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고 있는 것이. 뭐 타다 이마 메노마에노 골리앗테밖카리 미에테루. 그럴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함은 없고 골리앗만 무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시오 오소레르 것도로 느낄 지혜와 나쁘게 타다 골리앗테밖카리 미츠메테이루.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 어땠습니까? 시카지 시가 와타시토 도모니 오라레루 토유 신고 못테이루 다리비데와 도우다탄데시오.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무섭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까 골리 이끄라 골리앗테가 대각때 뭐 고아이 가오 싶대 이것도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없었었다. 골리앗테로 것도 오소레테 니게르 에나 것도 아리마생데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카미사마 신지루 히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슈토 도모니 아이무 히토 그 사람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소노 히토와 골리앗테 요리모 카미사마가 뭐 하르카니 위에 오라레르 가테다루 것도 히테이마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싸우는 것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소데 슈토 도모니 이때 슈노 치카라니 요테 골리앗테니 타치무카테 타타카고토가 데키탄데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국으로 나가는 시도스와 난데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 이스라엘 타미요 에집트로부터 쓰리다시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어. 하나님께서 고 지신가 손에 떠오르는 가나안의 진이 하이라세를 것도 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타미다치가 가나안의 진의 메노마니 기마시다. 그때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소시대 주니닝노 아노 테사시당고 가나안의 진이 오크리꼬미마스.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진이 사구 때까라 가야되기마시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열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카미사마와 와레라토 도모니 오라레로 또 신고 못해 나갔다 주닝과 고려니 있단 데스네.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다. 가나안의 진과 사스가니 고에테르 토지다. 열매들도 크더라. 그 기노 미모 도대모 없기.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더라. 시까지 소노 주민다치야 와타시다치요리모 하루카니 오키나 교진다치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가리라니 그라베토 와타시다치와 뭐 이나고노 요니미에루. 우린 절대 못 이긴다. 따라 가리라니 효리와 되기나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됐다. 통곡했다 그래. 그 아라노데 신의 것도 이나르다로 또시대 아노 나겠기 사케한다는 데스네.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카지 시오소레 가시콘데 있다 요시와토 갈렙은 난또 이마시다까?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카레라와 에지키다 또 이마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라 그랬다 그래. 카미사마가 와레라토 도모니 오라레루 가나노치니 세메테 유코 또 이마시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오나지 조오키오 미탄데스.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의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신기합니다. 나한테 고려니세 한타이노 한노가 내려놓까 고레모 후시기난데스. 그 똑같은 상황에서 오나지 조오키오 조오키오 밑대에서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통곡했던 열 명의 정탐꾼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와타시타치야 뭐 코노 아라노데 신디시마오 또 나이때 있다 주닝노 테사치당니 나이 모노와 나갔던데시오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 카리라니 나갔다노와 시와 와리라토 도모니 오라레토 요 신쿠가 카리라니와 아리마생데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젠노나루 카미사모 신지루 신쿠가 혼토와 나갔던데스.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신쿠가 나갔다 후신쿠나 카리라와 도나리마시다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진이 하이르 것도가 되기마생데시다네. 그리고는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소시대 아라노데 40년간 아노 스마나케레바 나르났단데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죠. 근데 카미사마 속구대 근냉고 사세마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카시 타미다치와 도시마시다까? 끝까지 불평불만했어. 뭐 도코똥 뭐 후에 후망고 즈부야키마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이고마데 카미사마니 신나요 그것도 아리마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죠. 카미사마는 미것도 바오 키코도 시마생데시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그 아라노데 시오 무카에르 것도니 나리마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카미사마는 미국고로 10대 이르노니 주중 시마생데시다.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기교 그 아라노데 시오 무카에르 것도니 났던데요. 그럼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의 진이 하이레타 노와 다리난데스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저는 아라노데 우마레타 노 고도모다치데스네. 청년들. 세네인데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시대 시오 오소레테 있다 요시와도 갈렙가 하였던데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요 약 7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집트から 가나안までは 1주간 7일간 かかります. 그런데 노인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병든 자들도 있어서 14일이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노진, 고등어, 병인도 있다는데 주 4일간 かかります.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다가 들어갔어요. 시카시 소노이나 교류 40년간 사마요때 40년 아토니 하이레타 와케데스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데스크라 슈에프토키요 욘다라 고유 결론가 내르 하즈데스. 믿음이 있으면 14일, 믿음이 없으면 40년. 신고가 아레바 주 4일, 신고가 낫게레바 40년. 믿음이 있으면 14일, 믿음이 신고. 없으면 40년. 신고가 아래바 주 4일, 신고가 낫게레바 40년 데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이쇼와 이스라엘의 타미요 가가미 또 시나사이 또이 고토바가 아리마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에 와타시타치가 선택스베키 모노와 난데스까? 믿음,
믿음 없음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신고, 후신고, 도치라오 에라부베키난데시. 하나님의 뜻, 나의 뜻,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주의 미고코로, 자신의 고코로, 도치오 에라부베키난데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주가 노존데 오라레루 것도, 자신과 노존데 이루 것도 도치오 에라부베키난데시오까?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죠. 신고 에라부 베키난데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겠죠. 시우노 미고코로 에라부 베키난데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시가 노전데 오라르 것도 에란데 있기로 베키난데스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감사 뭐 신이들이 시도와 그르시미는 아까. 곤란하고도는 아까 손독기니 후회구망고 이마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지금과 신이들을 감사마 도누유나 감사마 다르고 또 십대일을 깔아놨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한다 그랬어. 그래서 무시로 손이나 주옥교대 감사마니 감사 또 삼비오 사사기르 또 가있더리.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시도 바울을 또 시라스로 믿대고 났어요. 그들이 죄를 졌습니까? 가리라가 쓰미 욕하시던 데시오까.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무시로 시도비 또 이해하시되 하겠다. 귀신 들린 자로부터 자유케 했고. 아그레 오이다시되 지유니시되 하게 마시다. 부활 예수를 전했습니다. 요미가에라다 예사모스다 하게 마시다. 근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시치 가리라와 로야니 도지꼬메라레 드시마다는데. 그들이 거기서 불평불만했었나요? 로야는 아까대 크게 흐망고 쓰비야이 때 있던 데시오까. 예수님을 원망했나요? 예사마오는 것도 우란단 데시오까. 사람을 원망했나요? 시도 우란단 데시오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이쇼니와 난토가 했다는 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기도를 올렸다 그랬어요. 카레가 감사하니 감사 또 삼비오 사사겠다 또 가했더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 슈어 혼돈이 오소레테르 시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슈어 시엔지테르 시도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찬양을 한다. 이 카나로 조크로 나카데모 신코노 삼비오 사사게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 신코노 고쿠하고 시마스.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나 삼비오 우타온데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야마유쿠모 우미유쿠모 미히카리오 아유마바 스테지토 노타마엘루 약속과 가와라지 에타카에 모테 미히카리와 와가우치니 비나기루. 할렐루야 예수 기미오 타타예즈 유카마시 할렐루야 아멘. 어떤 높은 산을 우리가 넘는다 할지라도 이끄라 다카의 야마오 고에르요나고 또 가로토모 어떤 험난한 계곡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겨와시 타미 타니 타니요 아르크 것도 가로토모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시카메다르 예사마가 도모니 오라레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예사마가 와타시도 도모니 이때 그다사르나라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예사마가 와타시오 마모테 그다사룬데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코리오나 신고 못해 삼비오 사사게르 시도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고이시다치가 혼돈이 시오 신지르 시도되와 나의 되시오까. 바로 우리들이 그런 크리스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사니 소유 크리스찬이 와타시타치가 나르고 또 내가이마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교는 메시지요 시메쿠쿠리마스.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시대에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왔다셨지 뭐 세션이 가했다는 요니 오나지 조교 강교가 아타에 나레룬데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혹시 예사마가 왔다시 또 뭐니 오라르 또 요 시인코가 나이 또 있다라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고
私と皆さんは羊であり、この世は狼のようなものなので、決して世に打ち勝つことができません。しかし、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信じている人々なんです。毎日全知全能なる父なる神様を信じていると 또 고백している 모르는데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본토니 예수마 카미사마오 신지테이루 모노 데아루 나라바, 세상이 이리가 아니라 사자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코노 요가 오가메데 나쿠 모 라이온 데아루 토 모 관계 아리마센. 정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본토니 코노 요 오소레나이 히토 데아루 나라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본토니 코코나카니 예수마 무카 이레테 이루 히토 난데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욕구로決して諦めたりはしないんです.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요 恐れないでしょう.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시대 이르노니 それ 諦めて 逃げるような ものではありません.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는 요 恐れる というのは 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それは 不信仰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 恐れていることは 神様を 恐れない 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요 恐れない ことなんです. 지혜의 근본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의 源となる 주가 ない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私と 共に 오래를 という 신고가 ない 人なんです.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本当に 恐れるべき 대상は 주다는 神様だ ということを知らない 人なんです.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스르 皆さん, 세상은 우리에게 으르렁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지만, 그는 요와 호에 닦게르 모노노 요니 세마테 그런데스가, 그 세상을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소리나 요 오스레노데와 아리마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로 시오 오스레르 것도 시노미나니오테 시크크시마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소노 시오 오스레르 신고우 모테,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 たちに吠えたけてくるように打ち勝ちましょう. 내 안에서 올라오는 믿음 없음을 이기시고, 心に湧いてくる不信仰に打ち勝ちましょう.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에이엔이 호른데 호로비니 부카테르 타마시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하고 오셨다요니, 예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その人々に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を伝え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